미쳤어? 사람을 붙여? 너 고소당하고 싶어? 고소당할 땐 당하더라도 감옥 가기 전에 이게 뭔지는 좀 압시다. 너네 팬이니? 별걸 다 가지고 있네. 아니 이상하잖아. 들어가는 모습은 없는데 나오는 모습만 있다는 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봤거든? 들어가는 거? 없어. 나오는 것만 있다니까? 게다가 옆에 아주 붙어 사는 대표가 처음 보는 남자를 보고 되게 익숙한 듯이 세계야 그래.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무슨 말은 선배가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나도 이게 다 뭔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거지. 선배 계약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씩 꼭 빼달라고 한다면서요? 안 빼주면 도망가 버리고. 헉! 선배가 숨기던 비밀이 이건가? 미쳤구나 너. 영화를 너무 봤네. 나 영화 잘 안 봐요. 나 나오는 것도 잘 안 보잖아.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며칠 후면 알게 될 거고. 아, 저번에 촬영장에 갑자기 선배 사라지고 그에 나타났을 때부터 따박따박 계산을 좀 해봤어요. 보시던데? 쫄았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내가 들어보고 봐줄지도 모르잖아. 왜 도망가요? 더 듣기엔 내 시간이 아까워서. 아, 그러니까 도망은 맞단 소리네. 그런 헛소리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믿든 말든 맞다니까, 선배 변하는 거. 와, 진짜 신기하다. 무슨 바이러스 같은 건가? 어, 뭐야? 어,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보자고. 너랑 나랑 여기서 못 나가. 나 바뀔 때까지. 밤새 여기서 같이. 와, 진짜 선배 인정이다. 하여간 연기하는 기깔나게 잘해. 쓸데없이 뭐 이런 걸로 힘을 빼요? 간단한 방법 다 놔두고. 나 곧 리얼리티 들어가요. 아, 저번에 말했나? 거기 나와요. 거기 카메라 24시간 돌아가거든. 왜요? 설마 거절? 그래 그러자. 그렇게 못 믿겠으면. 와, 우리 시청률 대박 나겠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여보세요? 저기요? 네. 여기 사람 갇혔어요. 네, 알았어요.